어리긴 어려 보이네요. 네. 20살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아니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나오신지 궁금해요. 네. 제 머리가 곱슬이라 약간 부시시하고 네. 머리 뜨는 게 좀 그렇다 해서 봤어요. 혹시 본인 곱슬이 싫어요? 싫은 건 아닌데 이게 항상 머리가 부시시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정돈되지 않은 느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좋아요. 곱슬이 심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머리를 기르면 기를수록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던가 완전히 깔끔하게 잘라서 포마드를 하던가 그런 그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시술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뭔가 약을 발라놓고서 그럴까요? 그다음에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머리카락에 뿌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곱슬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약을 바르고 있는 건데 볼륨이 꺼지면 안 되고 너무 달라붙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원래는 고데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곱슬기를 강하게 펴줄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약으로 곱슬기를 완화시켜줄 건데 40% 정도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약으로 네. 양완화를 시켜주고 못다 한 60%를 네. 커트로 그 구간들을 제거해주면은 봤을 때 완화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 자체가 투블럭은 아니고 원블럭이시네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네, 투블럭 하면 머리가 등분 나 보이고 네. 초가집처럼 곱슬이 투블럭으로 곱슬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원블럭으로 해서 길이감을 조금 조절하는 게 낫지. 70% 끝났어요. 70%? 빨라.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파마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제품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나요? 부시시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무거운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네. 이제 가벼운 제품을 써주는 게 좋은데 네. 오일 타입으로 쓰는 거 권장해드리고 오일 타입 중에서도 제일 가벼운 거 약간 에센스 느낌인가요? 스킨과 에센스 중간? 스킨과 에센스의 중간 정도 느낌으로 일로 오시죠. 머리를 감고 자,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머리를 말려줄 건데 여기서 유의할 게 있어요. 머리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럼 머리가 이제 많이 푸석푸석해져요.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예민해지는 상태이니까 좀 뜨거운 바람보다는 네, 차가운 그렇습니다. 바람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를 네. 커트를 해서 중간까지 한 다음에 마무리를 네.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블럭 하지 않고 원블럭으로 자를 건데 원블럭으로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두상 자체가 요 구간에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해서 아래쪽에 볼륨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업라인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깔끔한 느낌을 주죠, 연하님. 그렇죠. 특히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더욱더 느껴지죠. 맞습니다. 지금 어때요? 차이가 확 나죠? 여기가 그렇겠어요. 지금 약간 부한 느낌이 확실히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르는 게 다듬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더 이상 자르면 남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면 이야 부한 게 확실히 사라졌네. 여기만 들어가도 평타 쳐요. 자 위에 있는 머리 확인 체킹 할 거 없어요. 위에 있는 부분 오히려 지금 층을 내면 안 돼요.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덮어가는 형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윗머리는 덮어가는 형식으로 잡아주시고 자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한번 올려 쳐보겠습니다. 오! 네 볼륨선을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단순하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올려준다고 하는 이 위치가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부분 어떤 사람은 이 윗부분 이 미세한 차이가 머리를 만듭니다. 이게 미용실 가가지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나의 맞아요. 머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잘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떻게 탄생할지 궁금한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기를 한번 좀 말려주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가요? 자 앞머리 안 자르고 그냥 툭툭 털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륨 선에서 곱슬기만 완화를 시켜줬어요. 요 정도까지 해줘야 네. 달라붙는다는 느낌 안 받아요. 지금 약간 붙는다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주고 앞머리만 가운데가 좀 많이 길어서 네. 제거해주시면은 끝날 앞머리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옆머리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고요. 지금 위에 있는 머리가 곱슬로 됐던 컬이 있던 머리들을 살짝 지금 약을 발라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확 피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펴지는 40% 정도 펴지는 머릿결을 좀 만들어주셨는데 지저분한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리긴 어려 보이네요. 네. 20살에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지금 앞머리 느낌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자 간혹 보시면은 앞머리가 조금 짧아지면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곱슬이 좀 있는 경우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자 지금 느낌 보시고 아 빗질 요거 하지 마세요 요거는 오히려 본인이 정돈했다 느낄 수 있는데 네. 남이 볼 때는 이게 정돈된 게 아니라 들러붙어가지고 되게 어색한 나오는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네. 곱슬이신 분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털어가지고 네. 그냥 툭툭 털어서 요러고 다니시는 게 옆모습 보셨을 때도 볼륨선이 살고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왁스 왁스로 발라서 살짝만 세팅을 도와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왁스 많이 바르는 거 아니래요 맞아요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발을 만졌죠? 뒷머리부터 뒷머리부터 만졌죠? 네 남은 잔여물로 저는 앞쪽을 건듭니다 오. 자, 여기서 누른 다음에 윗머리 눌러주네요 천천히 이렇게 떼어주시면 머리가 눌러붙어요 어 그러네요 그러면 이 머리 볼륨선으로 그대로 머리가 모양이 나왔어요 이거 개꿀팁 이건 진짜 팁이다 볼륨 그대로 살잖아요 볼륨을 살리는 건 어려운데 죽이는 건 쉬워요 살려놓고서 누르면 되니까 살짝만 눌러주시면은 머리가 그대로 밸런스 있게 동그랗게 나와요 이거 원래 볼륨 살리려면 드라이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스프레이 살짝만 약 올려줍니다 스프레이로 살짝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들이 머리 자르고 오면 야 너 얼굴이 환해졌다 야 하는데 지금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로 애매하게 자르고 오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네. 얼굴이 환해졌다 이미지가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과하지 않는 느낌으로 네 양쪽을 좀 길게 자르고 네 앞머리가 상당히 어색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이야 앞머리를 눈썹 라인을 살짝 올림으로써 맞아요.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 네 효과가... 가운데만 또 길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형이 동그래 보여요 아래가 길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자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주고 오히려 눈썹을 살짝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남자다움을 강조를 시켰지만 네. 그쪽이 기니까 살짝 얼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야 그리고 옆라인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정리가 되니까 깔끔해 보이고 아까 부한 느낌이 확실히 없어졌네요 자 야. 오늘 저는 끝났습니다 와 스타일링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